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에 보니까 Operation London Bridge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런던 브릿지 작전은 무엇일까요? 여기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도 보이고 있네요. Queen Elizabeth II is alive and well, but Buckingham Palace has a meticulous plan on a chain of events to unfold following her death. 자, 무슨 얘기죠? 자, 퀸 엘리자베스 2세가 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금 아주 잘 살아 계시고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She is alive and well. 하지만 버킹엄 궁에서는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앞에 meticulous라는 형용사가 붙었네요. 우리가 meticulous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오점도 없는 완벽한, 그야말로 아주 퍼펙트한, 그런 조금도 어떤 흠이 없는 그런 계획을 이제 그런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데요. 자, 무엇에 대한 거냐 했더니, 만약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게 된다면, 사망을 서거를 하게 된다면, 그녀의 죽음 이후에 뒤따를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사건들, 그죠? 우리가 나라의 국가 원수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시나리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계획을 딱 구성해 놓고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On March 17th, The Guardian released details of the secret plan called Operation London Bridge. 아하, 그게 바로 런던 브릿지 작전이었군요. 지난 3월 17일 가디언지에서는요, 아주 그 소위 런던 다리 오퍼레이션 작전이라고 불리우는 비밀 그런 작전에 대한 또 세부적인 내용을, 이런 걸 유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이제 실었는데요, 내용을. When the queen dies, the prime minister will be the first to know. 자, 만약에 이제 영국 여왕이 사망을 하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영국 총리가 되겠죠. 자, 총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첫 번째 인물이 될 것이고요. The code London Bridge is down will signify that she has passed away.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뭐 VIP의 죽음이라든지 VIP의 이름, 뭐 이런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급비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런던 브릿지가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암호가 바로 그 여왕이 서거하셨다라는 걸 나타내는 코드가 될 거고요. After alerting the Prime Minister, the 15 governments outside of the UK, where the Queen is also head of state, will then be informed. 이제 영국 총리, UK 총리에게 이제 알람을 한 이후에는, 자, 영국 그 바깥에 있는 15개 그런 정부, 그죠? 그리고 그곳은 뭐냐면 이제 영연방국가가 되겠죠. 여왕이 헤드로 있는, 국가의 수장으로 있는 곳에 이제 inform이 갈 거고요. 그걸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Will be informed가 되겠죠. Next to know will be the 36 other nations of the Commonwealth, which the 90-year-old has headed for decades.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영국 잉글랜드의 총리 외에 그 주변의 모든 정부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영연방국가가 여기 나왔군요. 영연방국가인 36개 국에 이제 그 다음으로 알리게 되는데요. 바로 90세 된 계속해서 이 90세 된 여왕을 얘기를 하는 거죠. I'm sorry. 여왕이 이제 수십 년간이 되겠습니다. For decades.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장으로 지내왔던 그 국가들에게 이제 그 여왕이 서거하셨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게 된 이런 순차. 우리 아까 chain of events라고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The rest of the world will hear of her death when the announcement goes out as a news flash to the press association and the rest of the world's media simultaneously. 자, 그럼 나머지 여러 가지 전 해외 언론에다가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요. 뭐 속보가 되겠죠. 그래서 연합뉴스와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속보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순으로 총리가 알게 되고, 그 주변 이제 국가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연방 국가에 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2 days of official mourning will be held before her funeral at Westminster Abbey. 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의 그녀의 장례식이, 그분의 장례식이 열리기 전에, 자, 12일간의 공식적인 애도 기간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Four days later, her body will be taken by road
to Windsor Castle, where she will be buried in the royal vault. 그래서 이제 4일이 지난 후에 그녀의 이제 그 바디가 되겠죠. 사망한 시체가 이제 윈저 캐슬의 길을 따라서 이제 이동이 되어서 그리고 그 윈저 캐슬에서 로열 볼트에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는 그런 네. 여왕의 사망 이후에 그 시나리오 누구누구에게 먼저 알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장례를 할 거며 어디에 묻히게 될 것인가라든지 장소와 시간에 대한 자세한 플랜을 짜놓은 것이 바로 런던 브릿지, 오퍼레이션 런던 브릿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관련된 그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uckingham Palace has a 자 어떤 거였죠? 아까 얘기했던 형사였죠? 아주 빈틈없는 그죠? 아주 완벽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meticulous라고 얘기를 했죠. Plan 자 무엇에 대한 아주 꼼꼼하고 완벽한 계획이 되겠네요. 여왕의 서거를 뒤따르는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그죠? Number two, 12 days of 우리가 무엇이 될까요? 그죠? 공식적인 애도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urning이라는 이것이 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수도원에서 장례식이 열리기 전까지는 12일간 애도의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지금 시나리오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 런던 브릿지가 무너졌다라는 이런 것이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암호라 그랬죠. 일명 코드라고 할 수 있겠죠. 코드. will signify that she has passed away.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die라는 표현 외에 이렇게 pass away라는 조금 간접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죠. Next to know will be the 36 other nations of the Commonwealth. 영연방 국가의 36개국의 그 다음 타자로 알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문장에서 쓰였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